루치카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호선라이터 루치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2021년 4분기 로컬 하이어에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벌스데이 앨범이 선정이 되었다고 들었어요.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노디시카에 대한 키워드를 모집했어요. 이 키워드를 가지고 본인만의 생각과 답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진행해 보시죠. 자, 이게 맞나요? 네네네네네. 제가 이거 첫 번째는 패션인데요. 인상 깊은 스타일링, 좋아하는 패션, 뮤즈 또는 스타일은? 뮤즈는 한 명을 꼽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좋아하는 스타일은 스무 살 때부터 쭉 빈티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일률적인 옷보다 좀 효율성 있고 예쁜 옷들이 많아서 좋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티스트 최애 곡은?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요즘은 니키라는 아티스트에 빠져 있고요. 원래 좋아했지만 인디고라는 곡을 요새 엄청 많이 듣고 있습니다. 허슬러라는 수식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수식어는 아마 작년에 제가 달마다 앨범을 내서 생긴 수식어인 것 같은데요. 작년만큼 올해도 그 허슬을 할 예정이지만 좀 질적인 측면에서 풍성하게 갖춰진 그런 음악을 많이 내는 예정이고요. 제가 허슬하는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는 이제 더 허슬을 하게 되겠죠. 연천의 자랑! 나에게 연천이란? 아, 연천은요, 저의 고향이자 저의 정체성이자 제 유년 시절. 그래서 좀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큰 편입니다. 그래서 좀 연천을 좀 알리고 싶은 생각도 큽니다. 좋은 사람들의 평화 도시, 동북아의 중심, 이곳은 연천입니다. 본인에게 영감을 주는 분야는? 음악을 만들 때 생각하는 걸로 따지면 약간 인문학적인 거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약간 인간의 삶과 연관지어서 가사를 쓰거나 표현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R&B 여제라는 타이틀과 함께 듣고 싶은 타이틀이 있다면? 제가 딱히 듣고 싶은 타이틀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이제 불러주시면 그걸 듣는, 이렇게 듣고 싶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다루고 싶은 악기가 있다면? 저는 기타요. 기타를 잘 치고 싶습니다. 코드도 못 잡습니다. 나의 롤모델이 되어준 존재는? 이 부분도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제가 영향을 받은 사람을 꼽자면 리안나라는 아티스트입니다. 그 아티스트의 자유로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도전하고 싶은 장르를 꼽자면? 레게요. 좀 약간 멋있는 레게 리듬에 좋은 멜로디를 얹어서 이렇게 좀 그 리듬 위에서 놀아보고 싶은 욕심이 있습니다. 나를 한 가지 장르로 표현한다면? 음악적인 걸 떠나서 나를 장르로 표현한다면 저는 재즈? 뭔가 좀 즉흥적이고 본능적인 느낌이라 재즈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작곡, 작사 둘 중에 한 가지만 쭉 해야 된다면? 어렵지만 작사요. 쭉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의 행보의 치명적 스포일러는? 저도 지금 제 스포일러를 모릅니다. 저도 제가 만들어 나갈 것에 대해 궁금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같이 궁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을 하면서 가장 아름다웠던 경험은? 아무래도 곡을 쓸 때인 것 같은데요. 누구나 좀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상처나 아니면 좀 행복했던 경험이나 여러 가지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특히나 그 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을 곡으로 완성해냈을 때 그 카타르시스가 엄청난 것 같아요. 2022년 자신이 추구하는 활동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린 거에 연장선상인데 이방인 또는 외계인 같은 행보를 해나가고 싶고 그럴 예정입니다. 자신의 작품 중 최장 시간 소요된 작품은? 최장 시간이라면 불면인 것 같아요. 최단 시간은 올러브예요. 현재의 기분을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면? 대답 다 했다. 네, 노디시카님. 진솔한 인터뷰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올해
이어질 저의 행복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지카입니다. 2월 9일에 제 2022년 첫 음원이 발매가 되었는데 모두 잘 듣고 계신가요? 화성 이주 계획이라는 제목의 곡이었고요. 이 곡이 발매되고 나서 아무래도 제목이 굉장히 특이하다 보니까 주변에서 화성에 언제 갈 수 있냐, 자기도 같이 데려가라 이런 반응들도 좀 있었고요. 이 곡 쓸 때도 곡 쓴 시간보다 이 곡 그 테마를 고민한 시간이 굉장히 길었던 노래였어서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가 여태껏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건데, 그렇지만 좀 많은들 하고 계시는 What's in my bag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좀 누더기 가방 같은 그런 좀 가방인데, 제가 굉장히 아끼는 최근에 산 신상품입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게 필통이고요. 네, 필통인데 완두콩입니다. 보시다시피 대표님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그리고 이거는 사인할도 제가 사인을 많이 넣었어요. 근데 혹시나 네 그렇고요. 근데 네, 나야 되나 이렇게 완두콩. 이것은 제 여러 가지 용품이 들어있는 뭐 여성분들이 들고 다니시는 그런 용품도 있고요. 모두 아시는. 근데 여기엔 지금 반전인 게 과자가 들어있어요. 과자, 빈츠랑 마가렛, 비타민, 거울 들어있습니다. 이건 선물 받은 건데 제 동생, 친동생의 여자친구가 저한테 선물해준 샤넬 거울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예뻐서 가지고는 다니는데 쓰지도 못해요. 그리고 핸드크림. 이거는 많이들 가지고 다니시는 건데요. 보이나? 효과가 되나? 보이시나요? 핸드크림을 가지고 다니고요. 이거는 제 교정 충전기. 충전기. 치약 꽂힌 소리인데 굉장히 난무하죠. 치약 꽂힌 소리. 이거는 이제 이 가방을 샀을 때 그 택. 이 택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가방 안에 넣고 다녀왔어요. 제 What's in my bag 이었고요. 이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건 제 가방입니다. 제 What's in my bag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오, 처음 봐. 안녕히 계세요. 노시카였습니다.